네, 요즘 차량을 구입할 때 우선 고려하는 게 바로 연비죠. 그래서 자동차 업계의 고효율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런 가운데 1리터로 1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차량이 국내에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에 닿을 듯 잔뜩 웅크린 차체의 문이 갈매기 날개처럼 하늘로 열립니다. 뒷바퀴는 아예 차체에 숨겨서 옆에서 보면 물방울 모양처럼 미끈합니다. 금방 SF영화 속에서 뛰쳐나온 것 같습니다. 독일차 폭스바겐이 국내에 공개한 XL1입니다. 경유 1리터로 무려 111.1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기술의 핵심은 고효율 디젤 엔진과 외부 충전 방식의 배터리, 그리고 초경량화. 48마력 2기통 디젤 엔진과 27마력 전기 모터가 최신 탄소 소미로 다이어트한 795kg짜리 차를 움직입니다. 가정용 전원으로 2시간 반이면 충전되는데 배터리만으로 50km를 갈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1리터 프로젝트로 탄생한 XL1은 유럽에서 연내 시판 계획까지 잡혀 있습니다. Selling 200 pieces of this car starting this spring. And we will merge the technology inside this car in our entire fleet. 이제 연비는 자동차 업계의 생존 코드입니다. 독일 BMW와 벤츠는 전기차와 디젤 하이브리드로, 일본은 가솔린 하이브리드로 승부하고 있습니다. 출발이 다소 늦은 국내 업계도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과 디젤 승용차 출시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 고효율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머지않아 이런 꿈의 연비를 가진 차들이 실제로 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